안녕하세요. 오늘 9월 26일 진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주일이 시작하는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신은 하늘이 펼쳐지는데 일출이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눈을 뜨면 옥상에 올라 하늘을 찍는 그 습관이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일출을 찍어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하늘 여행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떠오르는 저기 붉게 타고 있는 곳이 해가 떠오르는 지점이고요. 네, 동남쪽으로, 네, 여기는 남쪽입니다. 아직도 어둑어둑하지만 아주 초록의 색깔이 아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쪽 하늘은 어떨까요? 와, 북쪽 하늘은 구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구름이 아주 펼쳐지고 오늘도 맑은 날이 될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르면 이 구름은 언제 있었느냐 듯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는 북쪽 하늘. 서쪽 하늘 한번 가볼까요? 네. 서쪽 하늘도 아주 멋있는 구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한번 깊이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 고정을 할게요. 네. 아, 또 구름이 해 뜨는 지점을 가리고 있네요. 새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북쪽 하늘은 멋있는 구름이 아주 펼쳐져 있네요. 아, 오늘도 약간 섭섭하지만 해 뜨는 저 동쪽 하늘에 구름이 짙어서 일출을 못 보면 어떡하죠? 섭섭해서 그래도 구름 여행하면서 동쪽과 동남쪽과 저희 집 옥상은 사방팔방이 탁 트였어요. 네, 시골이라 높은 건물이 없는 관계로 옥상만 올라오면 일출을, 일몰을 구경할 수 있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방송의 컨셉을 일출을 잡은 이유가 항상 옥상만 올라오면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제 방송 컨셉을 이렇게 잡았답니다. 한겨울에는 저 골프 연습장, 거기서 한여름에는 해가 떠요. 그런데 해가 점점 겨울 되면 이렇게 동남쪽으로 바뀐답니다. 네, 그래서 한겨울에 12월 20일 정도 되면 이쪽에서 해가 뜹니다. 제가 1년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1년을 지켜보면 해 뜨는 위치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완전히 한겨울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이긴 하는데 해님이 또 오늘도 구름이 질투를 해서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9월 26일 월요일 아침은 출발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해님이 구름 속에서 계속 가려져 있다가 이제 흐리지만 해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9월 26일 월요일 아침 찬란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해님이 저 검은 구름 속에서 해님이 떠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 일출을 찍어보지만 1년 360일 하루도 똑같은 일출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일출 속에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오늘 쭉 검은 구름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린 듯이 해서 약간, 네, 약하지만 일출을 보았습니다. 네, 멋있는 월요일 아침 출발하시기 바라면서, 네, 강원도 삼척 원덕 허니연구소 허니할매 오늘의 일출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토요일은 제가 방송 200회 실방하는 기념날이에요. 그리고 실방하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되는 날 토요일 아침에 6시 30분에 놀러오세요. 초대합니다. 네, 굿모닝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멋있게 월요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